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무려 11만 6천여 건으로 교내외를 구분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선 교실에 있는 시계, 사물함, 청소 도구함 등이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뾰족한 모서리에 안전 패드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엔 물이 고여있지 않아야 하며 미끄러짐 방지 패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줄은 학생들의 신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짧게 조정하도록 하고 창문에는 추락방지 안전봉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불필요한 코드가 꽂혀 있지 않도록 하여 과열을 막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먼지가 멀티탭 내부에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한편 특정 교실의 경우 특성에 맞는 안전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습실의 경우 전자레인지, 오븐, 인덕션 등의 열 조리기구의 경고 표시 등 사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실의 경우에는 실험 도구 약품함 등이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잘 보관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글, 마스크, 장갑 등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가 확실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보관하여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복도와 계단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없어야 하며 계단의 손잡이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창문 쪽에 추락 방지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단, 복도 쪽에 위치한 비상구 유도 등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위치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있지 않은지 청결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화장실 거울은 깨진 곳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천장이나 칸막이, 잠금 장치가 망가지거나 부서진 곳은 없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 또는 수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덮개를 씌워놔야 하며 온수 탱크가 있다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울철 온수 사용에 따른 화상 방지 안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운동장의 경우 땅이 파인 곳 없이 고른지 확인합니다. 펜스, 국기계 양대, 축구 골대 등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령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수관로 덮개나 맨홀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에는 보도블록, 자전거 도로, 보행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변 도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이 진입할 때를 대비하여 교통 표지판, 진입 방지 시설 등 안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는 세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